가난한 사랑 노래 이웃의한 젊은이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신경림 씨예요. 자유 씨예요. 자유 씨. 서정 씨죠? 제재는 이웃의 가난한 젊은이의 삶이에요. 가난한 젊은이들의 아픈 사랑하고 따뜻한 인간애가 주제예요. 특징, 다양한 모여 감각적 이미지를 쓰고 있네요. 그죠? 여러 가지가 나왔겠죠. 우리 같은 구문을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하면 뭐가, 뭐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지만, 운율이 생성되죠. 리듬감.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반복하면? 그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트로 얘기할 줄 알아야 돼. 반복이면 운율도 형성되고 강조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부정 표현하고 서리적 표현을 사용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하는 이의 고조된 정서를 드러내고 어떻게 돼요? 호소력을 지니게 돼요. 그죠? 반대로 얘기하고 이러면, 그지? 나 밥 안 먹는다고! 소리 지르면. 어떤 경우에는 안 주면 큰일 나지, 그지? 맞아? 어떤 경우에는, 그지? 상황에 따라서, 그지? 이야기 형식으로 나열을 하고 있네요. 신데요. 그죠? 이런 특징들 한번 봐두시고요. 18행까지 있네요. 저건 한번 보고요. 시 한번 잠깐 보죠. 자, 가난한 사랑 노래. 그죠?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이거 제목이죠.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왜 모르겠는가. 그죠? 모르겠는가. 안다라는 거야. 그지? 안다라는 거야. 서리법이에요.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새파랗게 달빛이. 우리 심상 중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각적 심상이에요. 우리 감각적 이미지라고 그랬는데 시각적 심상 하나 나왔어요. 그죠? 눈 쌓인 게 시간적 배경도 되죠. 밤이죠. 달빛 쏟아지면. 그죠? 맞아요? 시간도 알 수가 있어요. 눈 쌓인 골목길. 이건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파트에 살아서 골목길 잘 모르죠. 우리는. 그죠? 새파랗게,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요거랑 똑같죠. 그죠? 반복도 비슷하잖아, 형식도, 그지? 두 점을 치는 소리. 두 점. 두 번 쳤어. 그러면 몇 시야? 새벽? 두 시에요, 새벽 두 시. 말하는 이가 잠 못 드는 상황이에요. 이게 댕댕 들릴 정도면 새벽 두 시에 잠을 안 자고 있다라는 거네. 요즘은 새벽 두 시에 쉽게 안 자지만, 원장님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어때요? 일찍 자는 분위기였어요. 통행금지도 있었어요. 또 뭐도 있었어요? 막 댕댕 쳐요. 절에서 막 종 쳐요. 1시면 한 번 치고요. 2시면 두 번 치고요. 3시면 세 번 쳐요. 스님들이 잠도 안 자고 그것만 해요. 칼같이 쳐요. 자, 방범대원의 호각소리. 어때요? 이것도 소리잖아요. 청각적 심상이죠. 심상이 하나 또 나왔네요. 청각적 심상이 하나 또 나왔네요. 메밀묵 사려 소리. 이것도 소리는 아니니까 청각적 심상이죠. 그리고 우리 방범대원이라는 거, 또 호각이라는 거, 호각 소리라는 거. 요새 호각 소리 들림? 안 들리죠. 그죠?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이런 거 안 들려요. 우리 경찰들은 무슨 마이크 소리로 해요. 그죠? 맞죠? 메밀묵 사려 이런 소리 밤에 나요? 안 나죠. 눈을 뜨면 우리는 편의점을 가죠. 그죠? 출출하면. 그죠? 또 음식점을 가죠. 근데 옛날에는 가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너네 공장 가봤어? 육중한 기계 소리? 막 기계 막 엄청 큰 기계가 돌아가는 겁니다. 믹서기 소리 하나가 아니라 세탁기 소리 하나가 아니라 그거보다 1000배 큰 소리가 나는 거야. 어디밖에 없어? 공장이죠? 맞아요? 공장은 어디 있지? 그래도 시골에 있니? 그래도 도시에 있어. 그죠? 그리고 그거 뭐 즐거워 보이냐? 그런 소리 나면 힘들죠. 힘겨운 노동의 현실을 이건 이 소리가 들려주는 거고요. 두려움의 원인이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그리움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서리법이요.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뇌어보지만 말하는 이의 처지를 짐작할 수 있어. 엄마랑 떨어져 있다라는 거네. 그리고 예전에 이건 이 시대 때는 다 어땠어요? 도시 농촌에서 무조건 도시로 왔죠. 무조건. 무조건 10원 한장안 들고 도시로 왔었어. 길에서 자면서 취직을 하고 그러면서 살았단 말이야. 떠나 있다라는 거야. 집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어요. 새빨간 감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새빨간 시각이죠. 바람 소리 뭐예요? 청각이죠. 시각 청각 한 번씩 더 나왔죠. 그죠? 한번 더, 한번 더. 그죠? 까치밥. 까치밥이 뭐야? 아니? 만약에 너네 집에 사과나무가 있어. 사과가 100개 달렸어. 아차, 좀. 100개를 다안 따. 하나 남겨놔. 왜? 까치 먹으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 자연도 좀 먹고 살라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자는 그런 무슨 아주 오묘한 게 있나 봐. 뭔 말인지 알겠니? 까치밥이에요. 그런가 보고. 한번 까치밥 한 번만 쳐볼게요. 샘도 블루베리 따시다 함경남도 드셔. 까치밥을 하고요. 일단은 이미지로 가. 새들 이렇게 먹으라고 남겨놓는 이런 거 이게 리얼한 까치밥이죠. 까치밥 까치밥 이걸 보고 그냥 하나 이렇게 있으면 뭐라고 하는 거야? 까치밥이다. 응? 까치밥이다. 이건 까치밥이 아니지. 너무 많지. 이런 건 까치밥이라고 그래요. 하나 있으면 뭐라고 그런다고? 까치밥이라고 그런다. 이 돼지 좋은 돼지밥이 있으면 까치가 아니에요. 하나 이렇게 댕겨놓는 거야. 그게 꼭 까치만 먹으라는 게 아니야. 응? 잠새우가 먹을 수도 있고, 어? 누가 먹을 수도 있는데 한개 내댕겨놓으면 까치밥이라 그래요. 또 그게 말이 또한 개지. 꼭한 개니? 우리나라 애매하잖아, 그지? 응? 꼭 하나만은 아니에요. 새빨간 가위바위보.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계속 뭐 이게 뭐뭐를 뭐뭐 하겠는가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죠?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입술의 뜨거움. 촉각이에요. 촉각적 심상이에요. 촉각적 심상 한번.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반복하고 있네요. 뒷방 사랑하나 보네요. 반복하고 있으니까 강조도 하는 거잖아요. 속삭이던 내 숨결. 속삭이는 거, 숨결은 느껴져, 안 느껴져? 그죠? 이거는 촉각적 심상이에요. 알았어? 그거 아니잖아요. 막 우기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그거 점수 안 돼. 촉각이 느껴지는 거야, 촉각이. 알았어? 그게 소리로 들리는 거야? 보이는 거야? 아니지. 느끼는 거죠. 자, 돌아서는 내등 뒤에 터지던 뇌울음.
청각적 침상이에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이별을 선택했나 봐요. 그죠? 이건 뭐 내막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은 안 됐지만 뭐 가난 때문에 그런가 보지? 맞아요? 결국 돈 때문에 그랬나 본데 왜 모르겠는가? 안다라는 거죠.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위에 있었던 여기 외로움 어디 갔냐? 외로움, 그 다음에 두려움, 그죠? 두려움, 그리움, 또 사랑, 그죠? 끝인가? 네 가지인가? 이것들이죠, 이것들, 그지?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바뀌었죠 순서가 그죠? 맞아?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왜 모르겠는가 이 일로 가야 되는데 그지? 바뀌었잖아요 순서가 그지? 도치법이에요 그러면 자 일단은 잠시만요